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전 헬로 키티예요. 제 친구예요. 오늘 또 다른 친구를 데려왔어요. 헬로 키티, 너도 이렇게 앉아 있어. 네, 오늘 원더풀 스토리를 읽을 건데요. 제목은 어디지? 여기. 자기 점심을 나눠준 소녀예요. 읽어드릴게요. 여기 내 점심 도시락 있다. 도시락이 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란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배고플 테니 내 친구들과 나눠 먹어라. 소녀는 신이 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신혼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함께 갔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소년과 친구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날도 예수님이 배를 타고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셨지만 사람들은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사람들이 그 정도로 많았단 말이야? 난 그때 있으면 난 포기하고 집으로 갈것 같지만. 하여튼.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배가 고플 것 같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자 어른만 세어도 5천 명도 훨씬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밥을 줄까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소녀는 예수님도 배가 몹시 고플 것 같았어요. 소녀는 엄마가 주신 도시락을 제자에게 가져갔어요. 예수님께 이 도시락을 드리고 싶어요. 소년이 말했어요. 제자는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어요. 소녀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소녀는 작은 도시락을 드린 것이 너무 기뻤어요. 우와, 참 착한 소년이다. 근데 그 많은 5천 명도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먹을 수 있을까? 다음 이야기. 네, 들려줄게. 넌 앉아있어. 응. 예수님은 점심 도시락을 드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풀밭에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제자들에게 음식을 떼주었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모든 사람이 먹고 배가 불렀어요.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어요. 예수님은 소년과 친구들에게 빙그레 웃음을 받아보셨어요. 점심 도시락을 주어서 고맙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소년은 자기의 도시락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예수님이나 너무나 멋지게 보이셨어요. 소년은 한복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금방 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근처에 앉아 빵과 물고기를 먹었어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지? 저는 자기 전심을 나눠준 소년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잠깐만. 근데 어떻게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남을까? 나도 모르겠다. 그럼 또 다음번에는 재밌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